1차 타시는 게 1차 타시고 조금 이제 나눠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국회의원 강은희입니다.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을 위하여 제가 기부 발의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가 보유 중인 자신의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게 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에 따른 탄소 배출도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TV 등 스마트 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국민들께서 해당 제품이 고장났을 때 곤혹스러운 경험을 겪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리를 위한 간단한 분해조차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고 또 분해를 한다 해도 부품 자체가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경우도 많으며 천신만고 끝에 수리를 한다 해도 나중에 공식 대기점에 가져가면 사설 수리를 했다는 이유로 AS를 거부하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리하는 것을 어렵게 해놨기에 소비자들은 제품이 고장이 나면 리퍼비시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새 제품을 사는 쪽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수리는 어렵고 새 제품 구입만 부추기는 시장 현실입니다. 거대 제조업체만 이득을 보고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그 과정에서 환경 피해는 늘어갑니다. 환경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UN에서 작성한
2020년 세계 전자 폐기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세계 전자 폐기물은 총 5,360만 톤인데 여기서 한국은 1.6%인 81만 8천 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폐기물 양으로 환산하면 한 해 15.8kg 정도인데 세계 평균 7.3kg의 두 배를 상회합니다.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는 전 지구적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수비할 권리 법안은 이와 같은 현실을 바꿔보자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수리를 할 수 있고 수리에 관한 정보 일체를 쉽고 편하게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한 부품 또한 제때 공급받을 수 있을 뿐더러 수리를 했었다는 이유로 제조사에 차별받지 않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설 수리업체들은 제도적 틀 내에서 수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되며 수리할 권리에 적극적인 제조기업들은 탄소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얻게 됩니다. 수리할 권리 법안은 단순한 법안이 아닙니다. 민생 법안이며 경제 법안이며 기후위기 대응 법안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 발의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수리할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수리권 대상 제품을 구입함과 동시에 수리할 권리를 보유하고 수리를 했다는 이유로 제조사로부터 사후 서비스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수리할 권리를 위해 제조사 등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제품 설계 시 소비자가 개인의 능력으로 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고려하도록 했고 제품의 표면에 수리 가능성에 대한 등급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수리 부품, 연결 부품, 수리 장비 등의 소비자의 쉬운 접근과 활용을 보장하도록 했고 수리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하게 했습니다. 수리권을 보장받는 품목의 선정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전년도 판매 매출액 1,000억 이상이고 최종 가격이 30만 원 이상이며 전기, 전자, 통신 등의 기능을 갖춘 제품 품목을 AB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AB 품목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최종 품목으로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설명서에 대한 촘촘한 의무 요건을 만들었습니다. 설명서에 소비자의 권리 및 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고지, 제품의 상세 구조, 수리 절차와 방법, 부품의 내부 연한 입수 방법, 수리 장비의 조작 방법 등을 세세하게 규정하게 했으며 설명서 내용이 바뀌었을 경우 신속하게 갱신해 배포하도록 했습니다. 수리 의뢰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규정을 담았습니다. 소비자는 필요할 때 제조사나 사설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수리 의뢰를 받은 사업자는 특별히 이유 없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수리 시에 수리 비용이나 부품 비용에 바가지를 씌우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만들었습니다. 중소수리사업자 및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소수리업체에 대한 정부가 기술지원, 안전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할 권리 보장에 적극적인 모범기업에게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리권 전반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주무부처로서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안과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지금 막 설명해 주신 것처럼 법안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수리할 권리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서 국내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이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전한 형태의 재정법 형태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핸드폰에만 국한되어서 법안이 만들어져 있거나 혹은 기존에 있는 법안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을 수정하는 형태로 갖고
저희는 그러한 형태의 수리할 권리법은 굉장히 한계가 많다. 그래서 새롭게 권리에 대한 규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함께 법안에 담았습니다. 이 수리할 권리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환경 문제, 소비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소비자단체 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실제 소비자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소비자연맹의 정지연 당무총장님 모시고 수리할 권리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입니다. 강은미 의원님께서 굉장히 소비자 친화적인 소비자의 권리를 잘 보장할 수 있고 환경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강은미 의원님께서 그런 취지나 구체적인 법안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전반적인 기기에 대한 이제 소비권이긴 하지만 그 소비자에게는 휴대폰과 관련된 게 굉장히 그 친숙하게 느껴지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또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한 20년이 되어갔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휴대폰이 사실은 가정에 몇 개씩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19년 전 세계 전자학 폐기물이 5,360만 톤으로 2014년에 비해서 21%가 증가했습니다. 휴대폰을 수리해서 이제 길게 사용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의 가계 통신비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전자기기를 이제 충분히 활용하고 폐기를 줄여나간다면 현재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자기기는 사용 과정보다 생산, 유통,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지수 요인이 더 많은데요. 매년 전자기기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고 새로 구매하는 전자기기를 만들어서 발생하는 환경폐가 크기 때문에 전자기기 수명을 보다 오래 가져가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 시대가 되면서 소비자의 가계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기술 대체성이 적어지고 있고 교체 주기가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수리가 안 되거나 수리비가 너무 비싸거나 부품이 없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비자 단체가 운영하는 137 소비자 상담센터에 휴대폰 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매일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전자기기, 특히 휴대폰의 경우 수리에 있어서 제약이 굉장히 많은데요. 소비자가 돈을 지급하고 구입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권리가 있지만 현재 스마트폰의 경우 보증기간이 짧고 공식업체에 의해 수리 선택권과 공식수리업체 수리 가격 등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처음보다 이제 길어지긴 했는데 현재 스마트폰의 휴대폰 보증기간은 1년이고 배터리는 1년, 부품 보유기간은 4년으로 다른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전자기기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이나 공식업체 수리로 인한 보장에 대해 제조업체가 책임질 가능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보장이나 화재 등 안전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프랑스, 영국의 경우에도 수리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휴대폰은 소비자에게 필수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로 소비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부분과 이를 위한 수리권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전자기기 소비의 빠른 증가로 전자기기로 인한 환경폐를 감소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 과정에서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품 보유기간 확대와 수리업체의 접근성 강화 등 소비자의 수리권 강화, 제조업체의 수리정보 제공, 제작 단계에서 수리와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충전기 등 부속품을 장기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코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 국회에서 법안을 잘 만들어주신 법안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소비자들에 대한 교육과 변화에 대한 노력도 함께 필요할 텐데요. 이 부분은 소비자 단체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어보았습니다. 수리할 권리에 대한 한국에서의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 법안이 실제로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 수리할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 정의당은 언제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 문제와 소비자의 권리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수리할 권리법을 합의하는 기자회견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